안녕하세요. 로아 달링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장난감인 물티슈 캡 놀이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임신했을 때부터 물티슈 뚜껑을 모아왔는데요. 로아가 낮잠 자는 시간 등을 활용해서 틈틈이 만든 결과 어느 정도 완성을 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강할 예정이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병풍 장난감을 활용한 것이니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저는 직접 모은 물티슈 캡에 동물 과일 스티커를 붙여서 이 장난감을 만들어 보았는데 인터넷에 물티슈 캡 깍꿍놀이라고 검색하시면 DIY 세트도 많이 나와요. 재료가 없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 보세요.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만들어주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로아야, 병풍 꺼내줘? 병풍 꺼내줄까? 엄마 꺼내줄게.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 앉아서 기다려. 엄마가 꺼줄게. 자, 잠깐 나와주세요. 동물 친구들이랑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친구들이랑 알아맞히기 놀이 할 거야. 이거 누굴까? 이거 호랑이 같아? 한번 열어볼까? 열었더니 호랑이가 나왔어. 뚜껑을 열면 친구들이 나올 거야. 이거 누구야? 호랑이? 열어봐. 누구야? 얼룩말.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개굴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네. 소가 있네. 그건 누굴 것 같아? 푸옹. 오, 맞아. 푸옹 푸옹 푸옹이 맞는지 열어볼까? 열어봐. 부엉이 눈 한번 열어봐. 열어봐. 푸옹 푸옹 푸옹. 부엉이 맞네. 부엉이. 열어봐. 짠! 미어캣이야. 미어캣. 코끼리. 짠! 오렌지네. 로아야, 거울 봐봐. 거울 봐봐. 엄마 보여? 나비. 부엉이 어딨어요? 푸옹 푸옹 푸옹. 맞아요. 부엉이 뚜껑도 열어볼까? 부엉이. 부엉이. 오, 부엉이 눈 진짜 크지? 네. 줬어도 한번 열어보자. 뚜껑 열어봐. 그렇지. 네. 신나요? 사자. 맞아. 어흥. 호랑이도 어흥하지. 로아, 여기 사자 뚜껑 열어봐라. 볼까? 어흥. 와, 사자가. 엄마. 오,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 당근 쏭. 나 보고 싶니? 당근 내 생각하니? 당근. 로아야, 이거 열어볼까? 이거 열어봐, 뚜껑. 엄마. 맞아. 엄마 옷에 당근 있어. 맞아, 엄마 옷에 당근 있지? 맞아, 맞아. 아, 예쁜 사슴이야. 곰도 있어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제 제대로 갖고 노네. 뽀로로 어딨어? 뽀로로. 엄마가 뽀로로 펜 갖고 와볼까? 이걸로 하는 거지? 뽀로로 펜. 자, 로아가 뽀로로 펜 들고 캥거루 찍어볼까?
캥거루. 아직은 노아가 어려서 뽀로로 펜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나중에 아이고,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가 되겠죠? 박물관에 오셨어요? 박물관 구경 오신 것 같아. 가끔은 병풍을 세워서 로아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아요. 꼭 병풍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두꺼운 종이 등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병풍 가지고 놀 사람. 엄마! 로아야, 자석 장난감도 붙이고 놀까? 로아야, 이거 자석 붙일까? 응? 딸기도 붙여볼까? 딸기. 포도? 엄청 좋아하지? 응. 엄마! 아주 뿌듯해요. 엄마!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거 모았잖아. 엄마! 이거 만들어주려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한글 붙일 거야. 한글? 한글 붙여서. 꽁꽁꽁꽁꽁. 나나나나나나 길쭉길쭉해. 나나나나나나 매끈매끈해. 로아야, 여기도 바나나 있다. 뚜껑 열어볼래? 그렇지, 바나나. 고원숭이 아니야? 엄마. 사자야. 무서웠어. 로아야, 사자. 누구야? 이거는 분홍색 플라밍고. 이거 누구야, 로아 알지? 잭잭. 잭잭. 앵무새. 이건 좀 어렵다. 사자, 앵무새. 기린 친구 있어, 열어봐. 뚜껑 열어. 아빠 뭐? 아빠 뭐가 보여야 돼? 멋있는 표범. 악어. 또 뭐야? 아빠. 아빠가 절로 들어오면 부엉이가 흔들리지. 아빠. 짠. 신나요? 엄마가 고생해서 만들어줬네. 과일 티슈캡이 좀 말을 안 들어서 바꿨어요. 이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어떤 물티슈 제품의 캡이 활용도가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노브랜드 이 노란 물티슈 뚜껑이랑 코디 아쿠아프레쉬 뚜껑, 이 두 제품의 뚜껑들이 아기들이 갖고 놀기에 적합해요.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이게 너무 억센 뚜껑의 경우에는 열다가 이 판이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직접 만들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